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너무 바쁜 일도 많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반다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온 거를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이게 2022년 1월 1일 날 올라왔는데 지금 며칠이야? 1월 6일 돼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다의 팬분들 그리고 캄보디아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2022년이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또 인사를 드려야겠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COVID-19이 빨리 물러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신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이 한국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비디오가 너무 늦게 올라가게 된 점 너무 미안해요. 제가 직업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반다의 새로운 음악 솔로 어게인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자막 켜고 지금부터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어떤 음악일까? 지난번에 솔로였잖아요. 이번에 솔로 어게인이네? 이거는 반다가 또 다시 한번 시련을 당했다는 그런 가사인가? 아, 또 다시. 잠깐, 이거 실화야? 실제 반다의 본인 얘기예요? 또 실연을 당했다고? 최고의 랩스타가? 캄보디아 최고의 랩스타가 또 실연을 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되게 파리 트랙이네? 오호호! 저 반다의 곡 중에 약간 이런 진짜 아예 대놓고 파리를 위한 파리 트랙 같은 거는 처음 들어봐요. 오, 이런 바이브도 가능하구나. 오. 아니, 바이브는 힙합인데 리듬에는 그 크메르 특유의 그 바이브가 또 있어. 아, 신기해요. 오. 야, 이 곡 들으니까 반다가 마치 플로라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 플로라이다는 핏불 같은 왜 이런 파리 래퍼들 있잖아요. 야. 야, 이번에는 크메르의 플로라이다다. 반다가. 오케이. 야, 이거 페스티벌 하면 이 곡 틀면 난리 난다. 오, 오, 와, 와, 반다. 잠깐만, 이거 잠깐 누가 만들었는지 좀 볼게요. 크레딧 하나도 안 봤어. 반다가 만들었구나. 반다는 참 이런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본토의 오리지널리티랑 크메르 전통 바이브를 잘 믹스해. 구리지 않게. 와, 이런 거 진짜 잘해. 진짜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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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오. 장신의 벌스에 뭔가 이런 유연한 트랙인데도 한 번씩 이렇게 도파한 벌스들을 잘 집어넣더라고. 진짜 완전 축제를 위한 음악이네. 이게 외국인한테는 되게 신비스러운 음악이에요.
힙합이 이렇게 신비스러울 수가 있는지도 저는 만다를 통해서 많이 알았어. 진짜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만다의 리액션 비디오를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새로운 곡 올라올 때마다 진짜 이런 바이브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 그 음악 중간에 나오는 실로폰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네. 야 이거는 진짜 감히 예상해보건데 플로라이다나 피플 같은 래퍼들의 음악에 약간의 음악적 영감을 받아서 자기식대로 재해석한 그런 트랙 같기도 해요. 후. 미치겠다 진짜. 와 마지막은 되게 블루지하네. 오. 야. 갑자기 재즈 앤 블루스로 가는 게 뭐람? 미쳤다. 하도 미친 음악을 갖고 와서 놀랍기도 한데 놀랍기도 하면서 놀랍지도 않아. 왜냐하면 만다의 음악은 항상 미친 음악이 많았기 때문에 죽입니다. 아니 어떻게 크메르 최고의 랩스타가 다시 솔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인기가 되게 많고 뭔가 만다의 팬들은 저도 팬이지만 크메르 팬들은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뭔가 항상 뜨거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만다 같은 최고의 랩스타들한테는 솔로인 상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곡을 다시 솔로 어게인이라는 곡을 드랍을 해버리니까 조금 당혹스럽기는 하네요. 근데 가사가 너무 재밌어. 약간 진짜 페스티벌? 아니면 나이클럽? 이런 데서 틀면은 아마 나이클럽은 아마 터질 거예요. 아마 사람들로 인해서 코비드-19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곡이 굉장히 흥겹다는 거, 그리고 항상 만다는 저희 예상을 뒤집어 버리는 곡을 자주 갖고 온다는 거. 옛날 진짜 약간 빠른 비트에 랩했던 플로라이다나 핏불 같은 래퍼들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트랙이었던 것 같아요. 반다가 이런 트랙을 만드는데도 재능이 있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힙합의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트래디셔널한 바이브 이걸 진짜 잘 섞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잘못 만들면 진짜 촌스럽기 그지없는 트랙으로 갈 수 있는데 반다는 그 경계선을 잘 넘나들면서 멋있는 트랙을 잘 만들어. 아 참 보면 갖고 있는 반다의 어떤 신비로운 모습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 신비롭다 반다는 참.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